일교차가 심한 사막. 점점 모래바람이 거세진다. 텐트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침대, 테이블과 의자까지 흐뭇했다. 다만 끝없이 바람에 휘날리는 입구 쪽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저녁 시간. 브리가라고 하는 이 전통 음식은 계란 반죽 튀김옷에 소를 넣었다. 큰 튀김 만두라고나 할까? 손으로 뜯어 먹는 게 더 맛있다. 마지막은 스테이크 정식. 소, 낙타, 닭고기가 한데 모였다. 사막에서 먹으니 진짜 별미다. 발걸음이 닿는 곳곳.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나를 감동케 했던 사막. 모래와 밤하늘의 별, 그리고 나. 완벽한 삼위일체. 그렇게 사막에서 잠들었다.